활동명 비웨는 원래 사용하던 닉네임의 이니셜만 따서 간단한 전미사를 붙여 만든 닉네임인데요. 특이하게도 뒤집으면 뉴비, 즉 초보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죠. 때문에 작년 만우절에 잠깐이나마 뉴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비웬이 과거 즐겨하던 리듬게임은 바로 이지토 아케이드입니다. 2013년 비웬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친형과 오락실에 놀러가서 리듬게임을 처음 접한 비웬은 이지토 아케이드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이때부터 제대로 플레이하기 시작하죠. 이후 업데이트 버전인 이지토 아케이드 이볼브 시리즈가 나오면서 해당 시리즈의 최종 보스이자 극악 레벨인 오메가를 클리어하는데요. 당시 리듬게임을 시작한 지 3년 만의 쾌거였습니다. 여담으로 이볼브 시리즈 오메가 레벨을 클리어한 사람은 2020년 기준 전국에 35명만 존재하며 당시 비웬은 27번째로 클리어했습니다. 리듬게임 불과 얼음의 춤, 줄여서 얼불춤 초고수로 유명합니다. 오래전부터 얼불춤을 알고 있었지만 플레이하진 않았는데 니치페라는 유명 얼불춤 유튜버의 플레이 영상을 보고 멋있어 보여서 시작하게 되죠. 당시 니치페가 플레이하던 Picture Death Perfect라는 곡을 임무 5시간 만에 클리어했는데요. 해당 곡은 당시 얼불춤 커스텀 레벨 중 가장 어렵기로 손꼽혔기 때문에 비웬의 클리어 사실은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유저들 사이에서 클리어 불가 판정을 받은 곡을 하나둘씩 클리어해가며 얼불춤 유저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게 됩니다. 얼불춤 비공식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맵 레벨이 있는데요. 맵의 타일 수, BPM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레벨을 정하게 되는데 제일 낮은 난이도인 레벨 1부터 시작해서 가장 극악의 난이도는 20+까지 존재하죠. 또한 클리어 불가 판정을 받은 맵 레벨은 마이너스 1로 표기하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클리어를 하게 되면 20+로 내려오게 됩니다. 참고로 국내 얼불춤 유저 중 레벨 20 이상 최초 클리어가 제일 많은 유저가 바로 비웬입니다. 비웬의 캐릭터 컨셉은 귤이며 하루는 비웬이 한 손에는 귤을 들고 다른 손으로 얼불춤을 플레이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밈이 되면서 팬들은 비웬을 귤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귤은 비웬에게 별명이자 하나의 상징이 된 셈이죠. 또한 가끔 비웬이 맵을 클리어하면 저건 비웬이 아니라 귤이 클리어한 거라는 드립으로 쓰기도 합니다. 키보드를 자주 바꾸는 편입니다. 얼불춤 특성상 쓰는 버튼을 연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키보드가 멀쩡할 날이 없는 편이며 새로 구매해도 얼마 못 가서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때문에 비웬이 새로운 키보드를 구매하면 이제 곧 유학 간다는 드립을 쓰기도 합니다. 비웬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바로 머더구의 고인물 콘테스트입니다. 당시 얼불춤 내 세 번째로 어려운 맵인 폭세이돈으로 참전했고 총 35명의 참가자 중 9.88이라는 높은 점수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부터 비웬은 탈인간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죠. 유명 스트리머 쫀득의 전세계 파치 자랑하기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레벨 20에 해당하는 곡으로 플레이했으며 이때 전세계에서 해당 곡을 클리어한 사람은 비웬뿐이었죠. 이후 리듬게임 부문 1등을 차지하면서 새 키보드로 바꿨다고 합니다. 참고로 파치 컨텐츠 이후 쫀득이 연락하면서 얼불춤 고인물 초빙석에 초대됐지만 관련 컨텐츠에서 얼불춤 1등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붙게 되어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합니다. 테스터온의 장인 초대석에 얼불춤 레전드로 초대됐는데 녹화일 기준 조회수는 약 341만 회로 비웬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또 다른 계기가 됩니다. 타 컨텐츠와 다르게 압도적인 조회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이 컨텐츠 이후 학교에서 비웬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죠. 진용진의 게임 네임드 관련 컨텐츠에서도 잠깐이나마 출연했는데요. 여기서는 얼굴을 보이지 않고 전화통화로만 출연했으며 리듬게임 네임드는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근황 정도로만 전달했죠. 레밀리안은 리듬게임 DJ믹스 랭커이자 고인물로 비웬에게 얼불춤 커스텀 맵을 숙제로 받은 적 있습니다. 얼불춤 플레이 타임이 많지 않은데도 레벨 18 커스텀 맵을 안정적으로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비웬이 말하길 레밀리아의 최고 강점은 정확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리듬게임이라도 집중해서 플레이하면 초고수 반열을 오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죠. 얼불춤 스팀 플레이 후기 중 당신은 비웬이 아닙니다 라는 짧은 댓글이 있는데요. 짧지만 임팩트 있는 후기로 이는 비웬이 얼마나 대단한 유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웬은 리듬게임 말고도 테라리아와 롤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롤의 경우 시즌 9 기준 다이아 4를 달성했으며 주로 진을 플레이하지만 재미삼아 플레이해본 클레드로 20연승을 찍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채팅을 보면 멘탈이 흔들려서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게임의 고수이자 장인인 만큼 비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얼불출하면 비웬이 바로 떠오를 정도로 한 게임에 획을 그는 유저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참고로 비웬은 매일 2시간에서 7시간까지 연습할 정도로 노력파 고인물로 지금도 마이너스 1레벨의 맵을 깨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얼불춤 초고수 비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생 제이군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인물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에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